워시급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2021년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어요. 야, 시간 진짜 빨리 가죠? 아니 무슨 시간이 눈 감았다 뜨니까 2022년이 오려 그래.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? 이게 말이 돼요 진짜?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이 음악을 듣고 나서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상대 보이스가 한국어 랩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점비 무비라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상대 보이스의 한국어 랩을 들을 수 있다는 거. 광기 어린 탕배 보이스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. 앨범을 들어보시면 탕배 보이스는 카멜레온 같은 래퍼라서 너무나 다양한 자신의 음악 스타일을 들려주는데 굉장히 예술적으로 접근을 하죠. 저는 랩을 뱉을 때 광기 있는 느낌들을 몇 번 봤었어요. 그거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. 제가 예전에 탕배 보이스를 타일러 드 크리에이터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고 그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진짜 더 그런 것 같아. 가사는 해석을 해봤는데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하다가 포기했어요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근데 이미 저는 이 래퍼의 그 광기 어린 랩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고 한국어 랩을 듣는 게 너무 신기해요. 뮤비도 본인이 직접 만들었죠? 대단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광기 어린 래퍼의 랩을 들으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탕배 보이스의 좀비 무비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Oh. Okay. 참 이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. 아. 태국 힙합에서 미국 본토의 오지 바이브를 보여주는 거는 원미리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음악에 대한 창의성을 따지면 탕배 보이스가 최고인 것 같아.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이디어만 보면 공상가 같아요. 공상가. 따따따따. 영화 부산행 보면 그 열차 안에서 좀비 무리들을 피하려고 주인공이 막 열차를 막 엄청 달려가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. 약간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. 야, 감미로운 음악 만들었다가 광기 어린 음악 만들었다가. 잠깐만. 한국어 가사를 좀 봐야겠어. 한국어 가사가 있죠? 사랑해 보고 싶어 여보야 미안하다. 오케이 오케이 좋아. 오. 야, 한국어로 트램 랩을 하는 탕배 보이스였어. 와, 나 이제 진짜 놀라운데? 근데 저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요즘 한국어 래퍼들의 랩 스타일의 특징을 의도한 건지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 파악한 한국어 랩이었어요. 요즘 한국어 랩도 미국 래퍼들의 특징들을 잘 받아들여서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. 일부러 흘립니다.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너무 많은 생각들과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. 그걸 너무 많은 생각들과 이렇게 하거든요. 그 한국 트랙 래퍼들의 랩 스타일마저도 그 느낌을 진짜 잘 살렸어. 이야. 야. 이거 총 소리 있잖아. 타타타타 이 소리 들었을 때 그냥 광기가 느껴져. 훅도 되게 재밌지만 광기야 광기 이거. 근데
비트도 이거 본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되게 잘 가져온 게 약간 요즘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 7, 8년 전에 유행했던 미국 본토 트랩의 그런 느낌도 많이 나요. 오우 씨. 아, 이 미친 래퍼. 야, 이 사람 미친 거야. 미친 거야, 이거. 아. 그냥 머릿속에 창의력이 마르지가 않나 봐. 계속 나와. 뭐야, 이거? 오. 요즘 힙합에서 유행하는 비트를 두 개를 붙여서 하나의 곡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걸 썼네요. 이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. 바뀐 비트는 되게 올드스쿨 스타일이에요. 아, 미쳤다. 아, 그 찹찹찹이라는 게 그 칼 휘두를 때 그 소리를 얘기하는구나. 후! 와, 진짜 나 이번에도 사람 놀라게 하는 데는 이 사람 뭔 재주 있다니까. 와. 그냥 이 사람의 새로운 음악들은 가늠이 안 돼. 뭘 갖고 올지. 오! 아니, 본업은 또 따로 있다는데. 아니, 어떻게 이런 부업으로 이렇게 랩을 하는 사람이 와 이렇게 미친 재능을 갖고 있지? 와. 본업이 포토그래퍼인가 뭐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와, 근데 이건 진짜 이 사람의 세컨 잡인지 래퍼가 취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재능 하나는 정말 와, 천재야 이 사람은. 광기 어린 천재라니까 이 사람은. 음악이 가늠이 안 돼요. 진짜 가늠이 안 돼.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너무나 깜짝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. 그냥 롤러코스터 같다니까. 진짜 무슨 냉탕이었다가 열탕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. 아, 저는 충격적인 한국 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, 이 사람의 창의력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어느 곳에서 막 출발한다니까. 게다가 한국어 랩이 요즘 한국 래퍼들이 랩하는 발음 스타일마저도 그거를 일부러 캐치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. 아,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이거 한국어 작사도 본인이 한 거겠죠? 여보야 미안하다. 너무 많은 생각들과 어두워진 듯한 내 마음. 원하지 않았던 이별. 얼마나 기다려야 우리 보게 될까. 사랑하다 사랑해요. 아, 천재예요 천재. 아, 천재입니다. 아, 한국어 랩을 들을 줄은 전혀 몰랐는데 진짜 이 사람은 음악이 드랍하는 시점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겠고 다음 음악이 뭐가 될지도 예상하지도 못하겠고 음악이 막 부드럽기도 하다가 광기 어리기도 하다가 진짜 천의 얼굴을 가졌어. 아마 카멜레온 같은 래퍼는 이런 래퍼를 말하는 걸 거예요. 정말 가늠할 수가 없어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